오늘 MC 스퀘어 군산 CC 드림 투어 6차전 현재 한타차 공동 2위의 김보미 선수인데요. 자, 14번 홀 이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선두발은 4타차였습니다. 네, 연달아 15번 홀까지 아주 멋진 샷을 보여줬었죠. 네. 그리고 16번 홀. 야, 샷의 정확도가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퍼트를 아주 깔끔하게 놓치지 않았던 김보미. 이제는 선두와 한타 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영 선수 세컨샷이 220m 남았고요. 페어웨이 우드로 그린까지 충분히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장타인 이선영 선수에게 유리한 파5 홀이에요. 자, 220m가 남아 있고요. 투원 트라이. 오, 올라갑니다. 와, 네, 좋은 이글 찬스예요. 이선영에게는 이 이글 퍼트 한 방으로 순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단독 선두. 오. 아, 이건 너무 아깝겠는데. 아쉽지만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예. 자, 그래도 버디를 통해서 한타 줄여냈습니다. 16언더파 공동 선두가 되는 이선영 선수입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버디 퍼 신보민. 오, 나이스. 네. 버디. 3언더파 신보민. 전홀에서 홀이 180도 돌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냈었는데 그렇죠. 이 홀에서 만회를 했네요. 자, 결국 승부가 이렇게 되는군요. 예. 자, 물을 서로 반대쪽에서 마시고 있는 두 선수인데 그거 저기다 맡기세요. 주요 경기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파5 10번 홀이었습니다. 유진아 선수 세 번째 샷으로 네. 아주 기가 막힌 샷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그린 근처까지 세컨샷을 보내는 이선영 선수는 쉽게 서드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었죠. 네, 아주 가볍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헛 마무리. 16언더파가 됐던 유진아 선수였고요. 두 선수 다 이 10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한타차 그대로 이어갑니다. 네. 16번 홀에서 김보미 선수입니다. 오늘 김보미 선수 아주 완벽한 샷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네. 특히나 이 후반 홀 거의 종반부에 다다라서는 연속 버디에 성공했던 바로 이 모습이죠. 샷이 아무리 좋더라도 뭐 퍼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퍼팅까지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공동 선두까지 노려봤던 김보미 선수였습니다. 이 버디 컷이 살짝 빗나가면서 공동 선두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았던 김보미. 16번 홀에서 이선영 선수가 아주 멋진 세컨샷을 보여주면서 이글 기회를 만들었었죠. 투원으로 이글 찬스를 잡아냈던 이선영.
아마 이게 들어갔다면 엄청난 역전 드라마가 그렇죠. 쓰일 수 있었는데. 공동 선두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 18번 홀. 일단 유진아와 이선영 선수 모두 버디 찬스를 잡았습니다. 자, 먼저 버디를 시도했던 유진아가 이렇게 놓쳤고요.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유진아 선수인데 네. 마지막은 아쉬웠어요.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표정이 꽤 좋진 않았어요. 자, 이선영 선수도 이 버디펏이 실패하면서 결국 이 두 선수의 승부는 연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MC스퀘어 군산CC 드림투어 6차전 최종 라운드 이제 연장전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선영과 유진아의 대결. 연장전. 그래서 페어웨이를 잘 지켰었는데요, 유진아 선수. 오! 왼쪽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네요. 아하. 연장전에서 정말 큰 실수가 나왔는데요. 네. 요 말씀으로서 이렇게 갔어요? 네. 이선영 선수도 같이 공을 찾아주고 있는 예. 모습인데요. 아 근데 공을 찾는다 하더라도 풀이 너무 길어서 예.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레이업을 한다고 한들 정말 어려울 상황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만큼 안 좋은 상황. 네, 체중이 약간 뒤에 남은 상태에서 풀려 맞은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아.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끝까지 쳐다봤던 예, 상황인데 네, 페널티 구역 결국 구제를 받네요. 페널티 구역 선에서부터 드라이버 클럽으로 두 클럽 이내에 드롭을 하겠습니다. 예. 네, 다행인 거는 처음 공을 치면서 스타트부터 만약에 왼쪽으로 출발을 했다면 아마 저 멀리서 드롭을 해야 하는데 출발은 괜찮았는데 훅이 나면서 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짧게 남은 지점에서 드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선영. 위기가 찾아온 유진아입니다. 네, 발끝 오르막에서의 샷인데요. 오, 네 번째 샷 잘 올렸어요. 자, 들어가야지 다시 연장을 갈 수 있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와. 야, 티샷을 실수하면서 사실 너무나 위기였는데. 네. 야, 이걸 또 탈출해내네요. 다시 연장입니다. 정말 퍼시 그 좀 전에 18번 홀에서 같은 위치에서 퍼스를 했다는 게 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브레이크를 잘 봤죠. 야, 순간 무릎을 움직이면서 정말 기다렸던 성공이란 듯이 몸을 써봤습니다. 유진아 선수와 이선영 선수 둘 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좀 밀렸는데요. 네. 네, 다행히 페어웨이에서 샷을 하겠습니다. 핀 앞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각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샷이에요. 예. 오! 와! 핀 하이 완벽한 샷을 보여줬는데요. 그대로 붙여놨어요. 네. 네, 들어갑니다. 유진아 선수가 네 번째 연장 접전 끝에 드디어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이제서야 좀 환하게 웃어 보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쫓기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초조한 라운드를 했을까요? 참 일부 투어까지 경험을 했습니다만 첫 우승이에요. 네. 예. 2021년에 입회를 해서 작년에 정규 투어를 뛰었지만 상금 순위가 98위로 좀 저조했거든요. 예.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선영 선수. 자,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축하해주러 오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지난 2021 시즌에는 점프 투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게 최고 성적이었는데 아,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크게 했어도 아, 막 우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와. 고속이어서. 자, 주요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장에서 유진아 선수 티샷이 왼쪽으로 폭이 나면서 왼쪽 페널티 구역에 빠졌었죠. 네, 사실 이 실수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 금방 승부가 나려나 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티샷. 자, 결국엔 벌타를 받고 세 번째 샷으로 이어갔던 유진한데요. 네, 이 샷을 잘 올렸죠. 예. 그리고 이어지는 팝퍼를 멋지게 성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이 티샷이 나갔을 때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럼에도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줬고요. 또 두 번째 연장전에서는 오히려 이선영 선수가 왼쪽으로 미스를 하면서 페널티 네. 구역으로 갔고요. 나란히 한 번씩의 티샷 미스가 나왔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이선영 선수인데요. 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샷, 이 칩샷을 아주 잘 쳐놨습니다. 맞는 위치가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프로치였는데 네. 그리고 파세이브. 세 번째 연장. 야, 이 멀리서 시도했던 게 이렇게 우와. 바로 앞에서 서버리면서 자,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이선영. 자, 그리고 남아 있는 이 파퍼. 예. 드디어 네 번째 연장전만에 승부가 났는데요. 유진아 선수가 이 세컨샷을 아주 멋있게 홀 옆에 갖다 놓으면서 예. 와, 네. 너무 잘 쳤어요. 자, 멀리 놓이게 됐던 이선영 선수의 버디 퍼스는 왼쪽으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유진아 선수입니다. 유진아 선수는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저 1.5m 정도 되는 퍼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그렇죠. 텐데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침착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유진아 선수의 생애 첫 우승 연장 네 번째 홀만에 나왔습니다. 이선영 선수가 2위. 연장전을 이제 네 홀까지 가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너무 떨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좋은 버디 기회가 와서 우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작년에 루키 시즌을 정규 투어에서 보내면서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겨울에 잘 보완해서 이렇게 시합 준비를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이 감 그대로 잘 유지해서 남은 타전도 솔직히 우승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일단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 그리고 동생까지도 제가 공이 안 맞을 땐 집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다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태왕하고 예쁜 옷 주시는 언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